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빠르면 올 12월부터 청약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빌라는 주택에서 제외시켜서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일부 개정안이죠. 이제 이거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그 당시 대책에서 어떤 게 발표가 됐었냐면 비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일 때, 비수도권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 청약할 때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거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88 대책 발표했을 때 언급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걸 많이 물어보셨냐면, 자, 첫 번째는 이게 한 채만 가능한 거냐, 이러한 요건을 갖춘 빌라 한 채만 되는 거냐, 아니면 여러 채도 가능한 거냐, 이건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는 새로 구입하는 것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구입하는 것만 적용인 거냐,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해 주는 거냐, 이거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 근데 이 언제부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가 언제인 거냐, 이것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택 가격에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이하라고 했는데 이 공시가격의 기준이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만약에 청약이니까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할 땐 거냐, 아니면 입주할 땐 거냐, 이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자, 이것도 물어보셨고, 마지막으로 이게 비아파트가 이렇게 조건이 확대된다는데 그러면 아파트 기준도 똑같이 확대가 되는 거냐,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한 채만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여러 채도 가능한 거냐. 한 채만 가능합니다. 왜 한 채만 가능하냐면 이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제53조를 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이 판정 기준에서 9호를 보시면 주택 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입법 예고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 개정안은 이 9호에서 소형 저가주택 이 내용만 개정하는 거고요. 뒷내용, 예, 1호 또는 1세대만,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한 채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일부 개정령안을 보시면 제53조에 나와 있죠. 53조가 이겁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9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데 개정안은 소형 저가주택 이것만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뒤에 내용 바뀌지 않으니까 당연히 한 채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만 인정되는 거냐,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되는 거냐인데 이건 새로 구입하는 것 인정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이 구호 내용 중에서 소형 저가주택 등에서 이 소형 저가주택만 개정이 된다고 했고, 이 구호를 보시면 이 구호 내용에 신규로 취득하는 이 내용이 없잖아요. 만약 여기에 주택 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새롭게 취득하는 소형 저가주택 등을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새로 취득하는 것부터예요. 하지만 이게 없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해당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언제부터 되는 거냐? 그 중에 첫 번째, 시행 시기. 이건 이제 개정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예상은 12월쯤으로 예상이 돼요. 아마 기사에서도 올 12월에 된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건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올해 안에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12월에는 시행된다라고 했는데, 원칙은 여기 부칙에 나온 것처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공시가격 적용 시점, 수도권 5억이야, 비수도권 3억이야, 이 공시가격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이 부분인데, 이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이건 역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부칙에도 앞선 개정안에서 보시면 부칙에도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적용예 해가지고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앞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에 언급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돼 있냐면 별표 1, 제1호 감옥 2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인데요.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 나, 다를 보시면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네 번째는 아파트도 그 무주택으로 보는 그 범위가 기준이 확대되는 거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 이건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존 기준이 뭐냐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게 엔드 요건이에요. 이면서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 이하일 때만, 이렇게 면적과 금액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이 아파트만 무주택으로 보겠다. 가지고 있어도 청약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개정안으로 한번더 살펴보면 53조에 있죠. 앞서 현재 구호인 내용 중에서 소형 저가주택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가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이게 뭐냐면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그러니까 엔드입니다. 이하로서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 이하일 때, 이게 이제 이러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때집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 남옥을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이제 이거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2호, 이건 연립주택이고, 제3호, 이건 다세대주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엔드 요건이죠.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이러한 단독이나 연립이나 다세대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청약할 때집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다목을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건 역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청약할 때집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요건이 확대가 됐고,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B아파트 조건이 확대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현재에도 청약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주택에 안 들어가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이렇게 B아파트에 대해서 청약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이 무주택 요건이 확대가 되면 청약시장은 당연히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그만큼 늘 거니까. 예. 무주택 요건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무주택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쟁률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마도 똘똘한 빌라 한 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 본인이 살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어디에 사줄 거냐? 어디에 살 거냐? 당연히 재개발지, 그리고 개발 압력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곳. 자, 이런 곳에 빌라 한 채를 사두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재개발하는 곳이든 개발 압력이 높아가지고 곧 개발할 곳이든 어쨌든 이런 재개발은 시간 싸움이죠. 어쨌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 시간이 많아요. 예,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잖아요. 긴 시간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빌라들을 사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청약할 때 주택에 잡히니까. 오피스텔은 잡히지 않지만 다른 것들은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면 청약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빌라 청약할 때 주택으로 안 보니까, 무주택 봐주는 거니까 시간 충분하겠다, 청약 문제 없겠다, 이런 똘똘한 빌라를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시가 5억 이하, 수도권인 경우죠. 5억 이하면 이걸 시세로 환산한다고 하면 시세 한 7억에서 8억 정도, 8억 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서울 웬만한 곳 다 가능합니다. 예, 강남도 가능하니까. 선택지도 많아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 또는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입지가 좋은 곳에 공시가격 5억 이하로 똘똘한 빌라 한 채를 사두시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